안녕하세요. 맹꽁TV입니다. 오늘은 심포동. 심포동을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는 혹시나 줄이 짧다면 도전해보세요. 전 국민이 다 들어봤을 심포닭강정. 이날 비가 억수로 왔는데요. 줄이 저렇게나 길었어요. 지금 화면에는 잘렸지만 뒤쪽에도 줄이 한참 있어요. 포장하러 오시는 거면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드시는 거면 이렇게 자리가 넓게 마련되어 있어서 줄 안 서고 바로 승리자의 느낌으로 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정육점인데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여기 고기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심포동 가시면 여기서 고기를 종종 사가지고 오세요. 짠! 닭강정만 알면 하수, 여기 알면 고수. 심포 야채치킨이에요. 김영 가게로 선정이 되셨대요. 뭔진 잘 모르지만 축하드리고요. 심포 닭강정이 달달한 맛이라면 여기는 아주 담백한 맛. 무조건 야채치킨 드세요. 여기는 유성분식. 시장마다 있는 대표 가게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대장 분식집 격이에요. 맛은 좀 평범할 수도 있어요. 떡볶이는 힐링푸드. 시장에서 이런 분식을 만나는 게 그냥 반가울 뿐이에요. 시장 밖에 위치한 제주 소뚜껑 삼겹살 집이에요. 여기는 삼겹살도 나쁘지 않지만 버섯 전골 추천드려요. 그 이외에도 메뉴가 맛있는 게 많은데 버섯 전골 드세요. 여기는 양이 많은 게 단점이에요. 혹시 여럿이 가신다면 김치볶음밥을 포함해서 시켜보세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 도담 민어횟집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얘기 들었고요. 여기 왼쪽으로 칼국수집이 있어요. 저렴하니 그냥 한 끼 때우기에 너무 좋아요. 비켜, 나와. 청실홍실 모르면 또 간첩이죠? 어딜 가도 이 본전만한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냉모밀과 만두 모두 맛있죠. 주안에도 김치만두 원래 있었어. 여긴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요. 심포점이 김치만두와 떡만두국을 게시한대요. 그래도 고기만두가 진리죠?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신다면 그대는 심포동 찐고수. 칼국수 골목인데요. 문 닫은 가게도 있고 카페로 탈바꿈한 곳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여기가 엄청 저렴해서 자주 왔었거든요. 추억 돋는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밥집 위주로 소개했고요. 절반도 소개를 못했어요. 비가 와서 적극적으로 촬영을 못했거든요. 다음 2탄 기대해 주시고요. 맹꽁TV였습니다.